안녕하세요, 독타준입니다.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셨던 저희 집 랜선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주소를 찍고 오시면 이렇게 2층 집이 보이는데요, 저희는 1층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야 합니다. 그래서 내려가면 쩌르륵 이렇게 좀 더 찻소리 같은 거 안 들리고 조용한 저희 집 1층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정원에 뭐 여러가지 뭐 꽃이랑 이런 것도 심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쪽부터 저쪽까지 1층이 저희 집입니다. 그럼 들어가 보시죠.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. 자, 여기가 저희 집 거실입니다. 시드니에 있던 것들 웬만하면 다 가져왔고요. 자, 요 청소기는 저희 아빠가 이사 선물로 통 크게 쾌척해 주신 돈으로 산 첫 번째 집들이 선물입니다. 그래서 거실을 중심으로 이쪽 편 쫘락 그리고 저쪽 편 쫘락 있어요. 그래서 이쪽 부엌 있는 곳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야, 부엌 이렇게 또 뻥 뚫려 있습니다. 원래 마스터룸은 저쪽인데 저쪽은 관리실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는 침실은 이쪽 제일 작은 방으로 했어요. 그냥 온전히 자는 공간으로 꾸며보고 싶어서 바로 침대만 이렇게 딱 뒀고요. 여기 천정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침대 하나만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그 해는 바로 저쪽에서 직방으로 뜨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게 저희 침실이었고요. 그리고 이쪽은 세탁실, 이쪽은 화장실입니다. 욕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옛날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여기도 방이 엄청 크죠? 이렇게 다 놨는데도 뭔가 썰렁한 느낌? 아직 정리가 완벽히 되진 않았고요. 그래서 메인 용도는 옷방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다 끝났고요. 자, 이쪽이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은데 막아서 지금 2층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. 1층만 저희가 사는 거예요. 자, 보여드리기 쉽게 이쪽은 이제 관리실 공간입니다. 제 자격증들을 원 없이 그냥 전시해 보았고요.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또리로리. 저번 시드니 집은 좀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층수가 많은 구조였다면 여긴 너무너무 넓게 빠져가지고 썰렁할 정도예요. 그렇진 않으세요? 네. 그래서 곳곳에 숨겨져 있던 기계들도 싹 다 꺼내봤고요. 그리고 시드니에서 사온 이 산타마리오 노벨라 디퓨저도 개시해보았습니다. 와, 진짜 좋아요. 향수 같아요. 취할 것 같아. 근데 사고 싶어도 이제 시드니 가야 살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무슨 옷 걸게끔 돼 있는 옷장인 것 같은데 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손님들 옷 갈아입거나 할 때 쓰시려고 하고요. 그냥 제 재료들을 여기에 이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주로 이쪽 공간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
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. 여기도 쓸데없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에 욕조 하나 만들어주지. 그렇고요. 여기는 제가 뭐 간단한 서류 작업이나 차트 정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스터디룸 아담하죠. 그리고 이쪽에 또 엄청 큰 공간이 있습니다. 방이 도대체 몇 개예요?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리실에 베드 하나 둔 상태인데 조금씩 손님이 많아지면 이 베드 저쪽으로 갈 생각이고요. 아니면 게스트룸이나 아니면 교육 문의가 있었어서 교육장으로 아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드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화이트보드 세우고 책상 놓으면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자, 또 이쪽에서 이렇게 공간이 끝났는데 이쪽으로 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신랑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여기는 신랑의 온갖 공구와 낚시용품, 캠핑용품, 잣동산이 들어있는 창고입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.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엄청난 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뻥 뚫린 공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더. 여기 또 방이 있어요. 이 방도 엄청 커요. 그죠? 여기서 그래서 운동하고 트램블린 뛰려고 여기다 일단 세팅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뒤늦게 코로나가 퍼져서 사람들이 되게 조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공간을 여기 커튼 달 수 있게끔 되어 있겠다. 홈 시어러로 만들면 어떨까? 아, 아니면 미러볼을 싸서 나는 노래방을 하고 싶다. 여러 가지 생각들이었습니다.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거 계속 샀다가는 거덜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좀 살아보다가 정 필요하면 하나둘씩 사기로 했습니다. 네. 네, 저희 집 구경 잘 하셨나요? 어떠신가요? 너무 넓어요. 진짜 집안 돌아다니면 무릎이 아플 지경입니다. 여러분들 시드니에서 놀러 오실 분, 한국에서 놀러 오실 분 걱정 마시고 놀러 오세요. 잘 때 천지입니다. 그리고 제가 애들레이드에 온 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벌써 운전을 하고 사부작 다닐 정도로 이게 사람들 운전도 젠틀하고 도로 폭도 넓고 그리고 제한 속도가 다 60km예요. 그래서 좀 사부작 저도 마트 다니면서 운전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시티 말고는 높은 건물 아파트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좀 거의 다 한국 사람이 정말 없기 때문에 되게 말을 굉장히 좀 빨리 해서 처음엔 좀 못 알아듣고 당황하긴 했으나 굉장히 잘 못 알아듣는 척을 하면 친절하게 잘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. 벌써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. 잘 적응하고 있고요. 이번 주부터 바로 손님 예약도 있어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네,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모두들 요즘 코로나가 시드니에서도 뒤늦게 여기 애들레이드에서도 난리인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길 빌게요. 그럼 바이바이.